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5월도 이제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사실 시작이 안 좋아도 끝이 좋으면 괜찮은데 이번 달은 반대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이번 달 19거래일이 진행이 되는데 유가증권 시장 19거래일 동안 딱 7거래일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금리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지가 않았고요.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이 돼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을 이끌었던 뭐 성장주 기술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그 방향성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뜨고 있기는 한데 사실 5월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 반절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넣는 게 좋을지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다면 어떤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앞에 조금 네. 배경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네. 맨 끝에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최근 이틀은 또 거의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121선을 뚫고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문제는 금리입니다. 경기 데이터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오긴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환율도 우리나라가 이제 1,380원까지 원화가 올라갔죠. 이렇게 크게 올라간 이유를 보게 되면 미국의 장기채에 대해서 입찰이 안 되고 있어요. 재무부가 발행한 장기채가 지금 입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기채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무차 수익을 무위험 수익을 조금 보는 구조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는데 장기채는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국제 정세와 살짝 이제 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채, 미국의 장기채의 최대 고객이 그동안은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였는데 지금 대립관계로 가다 보니까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가 미국 장기채에 대한 수요나 비중을 줄이고 있고 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채 입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국의 물가 데이터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걱정과 물가에 대한 걱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일 미국의 PCE가 발표가 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CPI도 발표가 되고 FOMC 회의까지도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도 사실 살짝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더 연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 수급적으로. 한 업종에 조금 몰리는 형태의 수급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에 테마주들의 수급이 몰리거나 뭐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던 네. 화장품 업종에 조금 몰리는 그림들이 보여지는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쪽에 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언박싱 종목을 여기 관련된 아주 좋은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국장의 영향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당분간은 좀 조정 단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15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고민점들 있으실 텐데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MC넥스입니다. MC넥스고요. 2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로서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MC넥스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2,6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인 이 차트의 모양을 보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 이 MC넥스에 대한 좀 반등 가능성이나 뭐 장기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1년 평균선까지 사실상 이제 네. 역배열 상황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사실 어떤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당장 나올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좀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우선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종목이 전장 관련 종목들 중에서 네.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핵심 기술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동시에 스마트폰 관련 네. 종목에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휴대폰용에 대한 그 수출 매출 추이보다 자동차용, 전장용 자동차용 수출 데이터가 지금 점점 개선이 되는 모습,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수 쪽에도 그렇고 수출 쪽에도 그렇고 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동사가 나오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좀 가이드가 잡혀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저는 적정 주가 혹은 적정 주가보다 살짝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떤 이제 유동성이 과하게 풀리면서 이제 전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주가 아웃퍼폼이 강하게 일어나서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종목들은 실제로 6월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MC넥스는 그동안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냐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저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래도 올해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 자율주행 관련 이슈, 카메라 관련 모듈 관련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 이슈가 뭐냐면 8월 8일에 이제 테슬라에서 FSD를 탑재한 로보택시를 공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되게 센세이션하게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군요. 보거든요. 예,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조금 탄력이 붙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MC넥스가 이런 이제 FSD를 탑재한 이 로보택시 관련된 모멘텀을 받게 됐었을 때는 한 3만 원 위를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건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 요소는 아니고요. 모멘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또 한번 하락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제 그러면 이 관련 종목,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년 실적까지는 올해 대비 크게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26년도 실적부터 조금 확장이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그 반기 전에 전인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상향 패턴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만약에 2026년, 2027년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좀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26년도, 27년도의 목표가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죠. 너무 네.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보신다고 한다면 26년도, 27년도까지 편하게 가져가 보셔도 된다. 그리고 올해만 딱 보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충분히 FSD를 탑재한 로보택시 발표가 있고 나서는 한 3만 원까지 올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단기 투자로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또 테슬라에서 로보택시가 또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차 목표가는 우선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26년도 그리고 26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추세가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엄지척 튜브님께서 보내주신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6,17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4,885원으로 종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1%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웹툰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죠.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 시장에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웹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일까요? 단기적인 흐름이고 IPO 관련 모멘텀이고요. 네. 아마 이제 6월에 IPO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이 조금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IPO 흥행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네이버 웹툰이 그래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한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가들이 시스템이 탄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미국 내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화 기준으로 5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시가총액 규모가. 그래서 이 흥행 여부도 한번 봤을 흥행 여부에 따라서 첫날 거래가 어떤 식으로 시세가 형성이 됐냐에 따라서 시세 당일 상장 당일까지도 시세가 조금 연결이 같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좀 지금같이 이 어떤 금리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이슈가 확실하게 발동이 된 종목들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추세적으로 제가 대응 가격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4,7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4,7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앞선 패턴처럼 윗꼬리 달고 빠지고 윗꼬리 달고 빠지고 패턴처럼 다시 하방 이탈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손절가를 4,700원 정도 으로 잡아드리겠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6,000원까지 조금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사마 콘텐서입니다. 46,790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마 콘텐서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44,600원입니다. 4월 29일까지만 해도 사실 54,500원 신고가까지 갔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마 콘텐서가 증권가에서 이 전망하기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다. 뭐 이런 공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했던 패턴들이 있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것도 좀 여유 있게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400억대가 좀 기록되면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망을 조금 최소화한 카페시터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최근에 받고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내년 한 상하반기 실적부터 조금 퀀텀 점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더 좀 좋게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내년 어닝 시즌에 특히 이제 가격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큰 특별함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최근에는 모멘텀 흐름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페시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격적으로 조금 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한 중장기적 올해를 총 놓고 봤었을 때는 기간 조정, 옆으로 기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대응을 올해를 봤을 때와 내년에 봤을 때를 따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를 봤을 때는 61선 이탈을 하면 정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라운드 피겟점인 5만 원까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동사의 어떤 시가총액을 대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내년부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주가가 6만 원대 위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을 만약에 충분히 여유 있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6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그림까지 천천히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네. 좀 비중 여유가 있다면 좀 여유롭게 내년까지 조금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비중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는 60일선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 5만 원을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 사막 콘덴서를 언제 매도할 건지 마음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내년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뉴로메카입니다. 3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장원영 아나운서가 저를 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박성재 전문가님도 화이팅 이렇게 왔네요. 네. 화이팅.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쑥스럽게 웃어주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네. 뒤에 들어가지고.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오늘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로메카 3만 900원으로 오늘 종가 확인되고요. 2% 빠져줬습니다. 뉴로메카가 사실 작년 9월에 5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우선 로봇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네. 테슬라, 그 로보택시를 좀 잘 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로봇 쪽에도 확실히 조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데 동일한 칩이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FSD라는 칩이 휴머노이드 네. 로봇 옵티머스에도 그대로 이제 착용이 됩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에 대비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출시는 상대적으로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학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안전성 테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조금 검증을 해야 되는 반면에 네. 로봇은 사실상 그렇게 사고 나봤자 그냥 실생활에 대한 어떤 오류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FSD 칩에 대한 성능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로봇택시에 대한 상용화가 정말 가시성이 나오게 됐을 때는 로봇 관련주도 같이 갈 수가 있다. 다만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한 올해 정도면은 네. 소폭이긴 하지만 흑자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로봇 종목들의 어떤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실적은 그래서 제가 보는 실적을 한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본다고 했을 때는 2027년 이후로 보는 것이 맞고요. 뉴로메카를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냥 올해 이슈로만 내가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박스권이 지금 딱 잡혀 있어요. 정확하게 잡혀 있고 네. 박스권 하단부가 깨지면 되게 좀 불안한 흐름으로 그렇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박스권 하단부인 3만 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8월 8일의 모멘텀을 기대하고 목표가는 네. 크게 5만 원까지 높여서 이야기를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2027년을 전망하셨고요. 단기적으로 올해까지만 보겠다라고 하면 저점을 잘 잡아주고 있는 3만 원 부근이 또 손절가가 되겠고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XVX입니다. 4,530원 매수가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거의 반타작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DXVX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종가 2,800원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유상증자 오늘 발행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바로 보시고 딱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정 발행가액이 2,650원이고 확정 가액이 이제 7월 17일입니다. 확정 예정일에 만약에 3,000원 아래로 형성됐을 때는 청약일에 참여자들을 높이기 위해서 청약일에 급등이 네.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7월 22일, 23일 정도에 네. 어떤 목표가 없이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랜만에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야 되는데 네. 사실 시장을 보면은 사실 잘 지냈다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 예. 전문가시네요, 예, 전문가님. 예. 시장에 따라서 컨디션이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오늘 전문가님 제가 아까 앞에서 살짝 뵈니까 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머리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머리에요? 네, 이렇게 힘을 주셨는데 이유가 예. 있을까요? 원래 한쪽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좀 힘을 잘 내고 싶어서 네. 힘을 주고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머리에 힘을 바짝 주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전문가님과 시장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또 차트를 쭉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뭐 월봉 기준 그리고 주봉 기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어요. 예. 일단 내일 딱 하루가 남았는데 내일장은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관망을 해야 되나요? 내일 시장도 사실상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오늘 이제 미국 어떤 시장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좀 엔비디아가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느냐 아니면 엔비디아도 같이 좀 빠질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빠지냐 조금 적게 빠지냐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당연히 지금은 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특히 PC 저녁에 미국의 PC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최근에 물가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이 어떤 이제 장기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입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금리를 더 높여가지고 좀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담으로 있는 상황이고 물가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도 조금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관망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지만 반대로 지금 이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수급이 한쪽 업종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업종 중에 한 곳이 될 것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신재생 종목들이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예. 오늘 언박싱 종목의 힌트인가요? 언박싱 종목으로도 네. 지금 이런 신재생 쪽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법에도 네. 잘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잘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언박싱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힘들지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정말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은데 네이버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성장주 기술주들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저는 예.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고 사실 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던데 2차 전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을 파보니까 지하실이 나왔다 이런 예.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 성장주 기술주들 특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저는 코멘트를 드려왔었고요. 2차 전지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실적이 조금 맞춰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기간 행보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조금 고평가인 소재 종목들이나 장비 종목들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기간 조정,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 올해까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 내년 2분기 내년 이제 한 그죠? 2분기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정도부터 조금 반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술주에 대해서도 저는 AI 모멘텀은 3분기 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 실적을 저는 그 근거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 작년 2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올해 1분기 성적도 역시 당연히 좋았잖아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해 봤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네. 올해 2분기 실적을 3분기에 발표를 할 건데 작년 2분기 때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성장률이 시장에서 어떤 기대한 것만큼 1분기만큼 센세이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조금 있는데 그런 걱정을 저는 불식시켜 줄 성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AI 관련된 모멘텀 다시 한 바퀴 도는 반도체부터 해서 전력망, 에너지까지 이제 3분기, 4분기 때도 다시 한번 강하게 중소형주들 위주로 도는 그런 시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지만 이 하반기에는 AI 쪽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의 시작을 또 앞두고 있는데 6월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금투세 이야기도 있고 또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6월에도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다른 어떤 이슈 는 사실 단기적인 방향성에서 영향을 주는 거고요. 결국에 핵심은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경기 데이터가 꺾이고 금리가 떨어져야지 미국에서부터 미국이 지금 MMF 자금이 엄청나거든요. 이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 낙수 효과를 우리 시장에서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금투세라든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맞고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은 6월에 결국에 미국 경기 데이터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크게 반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6월에 정말로 데이터가 꺾여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한 것이냐. 요게 조금 체크가 확실히 가시성이 좀 나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걸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시장의 핵심은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좀 방법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예. 종목을 잘 고르는 방법이 있죠? 예, 가장 최적화된 기법이 네. 있습니다. 바로 네. 스마트머니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주시는 거죠? 신청만 하면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 꼭 필요한 기법이니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머니 기법이 무엇인지 또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머니 기법은 그 이름에도 써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를 하는 기법입니다. 시장에는 우리한테 제공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있고요.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을 움직일 수 있는 돈, 즉 똑똑한 돈을 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주포들이 이 똑똑한 돈을 가지고 유입을 시켰을 때, 저점에서 유입을 시켰을 때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신호로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은 같이 이후에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기법의 굉장히 큰 장점은 어떤 유형, 정확한 어떤 패턴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패턴식 기법의 단점은 어떤 시장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본인들 단가보다 위로 시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매수 시그널만 보고 매수를 같이 따라 붙는다라면은 이런 시장 변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지금같이 시장의 노이즈가 많을 때 좀 적합한 기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어쨌든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또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선 침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내부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되게 간단한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상장사 오너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로드맵, 뭐 R&D 투자를 어떻게 하고 주주환원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수주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회사에서 공시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즉 내부자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내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포다라고 제가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주포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도 주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포고 이를 이용해서 정보와 재료로서 우리한테 제공하기 전에 사전선침회를 주포들이 했을 때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스마트머니다. 이런 스마트머니 신호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주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하는 정말 안전한 그런 방법인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나올 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법 저희가 신청만 하면 다 드리도록 할게요.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들었고요. 매매 포인트 그리고 예시 종목까지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매매 포인트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그 일봉 차트상에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신호,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 매수 포인트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정을 이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으로 보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지점 저점까지 포착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혹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그 당일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자꾸 가져왔을 때 드리는 포인트는 포착일 이후에 매집의 흐름들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손실도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수익을 잘 쌓아놨더라도 손실 한번 방치 잘못했다가 다 까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방치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손절 추세선도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방법만 숙지를 하신다면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절 추세선은 짧거든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거는 주포들이 저점 매수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을 때 포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매수를 하면 그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맞아요. 단가를 낮춰놉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조정이 나오는 종목의 이제 비중이 비대해지는 거죠.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손실을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로 매매를 하고 계신 건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방식대로만 거래를 한다면 손절이 나오긴 하겠지만 손절이 나왔을 때는 짧게 나오고 수익은 길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시 종목은 유리기판 대장주로 올해 1분기 때 굉장히 강세로 움직인 4월까지죠. 굉장히 강세로 움직인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 왼편에 보시게 되면 2월 21일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 삼성 인텔 관련해서 국내 최초 유리기판 장비를 국산화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삼성이 인텔이 오랫동안 이 유리기판 쪽에 굉장히 투자를 오래 하고 있는데 인텔을 앞지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리기판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 이 동사의 직접적인 뉴스는 이후에 오른편에 보시는 이 뉴스입니다. 3월 28일에 뉴스가 떴고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출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양산 장비를 공급을 한다. 이것은 회사에서 공시하는 내용이죠.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내부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포들은 이 재료를 미리 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 선침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정말로 사전 선침회가 나와줬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녹색 기둥 표시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이에요. 언제 포착이 됐냐? 1월 29일입니다. 근데 뉴스 발생일은 제가 여기 하얀색 화살표 표시로 해놨습니다. 근데 한번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로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포착 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죠? 즉, 이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에 들어온 이 거래량들은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먼저 사전 선침매를 하는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포착된 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단기간 안에 20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해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 뉴스 발생일에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빠져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7%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손절은 짧게 수익이 나게 되면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고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기법이 정말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꼭 다 받아가셔서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배우기 어렵지는 않나요?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PDF 파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등록 방법부터 이용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배우셔서 거래를 하신다면 충분히 누구나도 쉽게 잘 스마트 머니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실 전문가님이 이제는 일주일 내내 나오시지 않고 딱 목요일, 금요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이 기법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딱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서 받아서 꼭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군들 AS를 해볼 텐데 몇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종목들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2파워부터 확인해 볼게요. 5월 24일에 주셨고요. 매수가는 1890원, 시세는 1274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7%에 육박하고 있고요. 어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은 장중에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3.2% 하락하면서 1,300원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고요.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종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차 목표가가 12,000원이었는데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는 다시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예. 수익을 챙기고 지금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잡아도 될까요? 다시 공략을 해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신재생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을 지속해서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여전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고요. 1월에 한번 보시면 쭉 옆자리를 기죠. 옆자리를 기고 있다가 4월 22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꺾여져 올라가게 됩니다. 즉 주포들의 매수 개입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 공식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 그러면 시작된 날로부터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후에 매집의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매집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엄빠시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어쨌든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 여파로 좀 밀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모멘텀의 소실은 절대 아니고요. 시장 여파로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스마트 머니 신호의 포착일이나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었던 모멘텀 재료가 하나 등장을 했거든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체코 원전 수주전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매집 흐름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용량이 폭증되면서 사실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전력에 대한 부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에너지 자원들이 필요하고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게
뒤에도 설명드릴 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우리가 그 의존하는 에너지들이 아니고 화력발전소 에너지들이 아니고 원전과 신재생 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등장한 뉴스는 UAE 대통령이 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방한을 하면서 그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쨌든 이런 모멘텀적인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 한참 전에 떴거든요. 4월에 떴습니다. 미리 이 신호를 가지고 있었으면 미리 포착해서 선침에도 가능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종목 4월에 포착이 됐는데 예. 왜 5월에 주셨을까요? 제가 이 포착이 되고 나서 리뷰를 조금 빨리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매집의 흐름이 들어오고 나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착 당일에 드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스윙 관점이 길게 필요한 이 기법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항상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타이밍을 보고 주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투파워 혹시 2차 목표가는 있을까요? 2차 목표가는 다음 스테이지인 13,000원. 네. 1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투파워 여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자리에서 재매수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차 목표가 13,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죠. 5월 9일 범한 퓨얼셀이고요. 매수가는 19,770원, 시세는 29,5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보니까 지난 27일에 1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시세가 났고요.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5.4%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는 25,9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2차 목표가가 3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500원 모자른 29,5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예. 그때 말씀하셨던 게 눌리면 재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좀 무리겠죠. 내일 정도 좀 더 떨어져 주면은 네.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만 다만 이제 그 포착일로부터는 조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조금 약하게 해서 매수를 좀 해주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멘텀은 여전히 또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주가를 1차 파동이 나오고 눌렸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올려서 목표가는 31,000원 이야기를 한번 좀 예. 네.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차트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네. 이것도 1월 제가 차트부터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옆자리를 기죠. 그리고 거래량들이 안 들어오다가 3월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포착이 되고 또 4월에 4월 말 정도쯤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두 번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상 이 최근의 거래량이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다르게 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직 흐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5월 9일에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가 뭐냐면 현대차가 수소에 이제 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 관련 수소 이슈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종목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관련 재료가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발생일에도 나오지 않았던 재료. 근데 또 이제 언박싱 종목 이제 공개일에도 나오지 않았었던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장중상한가를 한번 갔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재료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짚어드린 게 있습니다. 수소 특화 단지에 대한 그 최초 지정 기대, 이게 4분기 이슈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자체들이 이 특화 이제 단지로 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이 이제 6월입니다. 오는 6월에 제출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 전략 공급원으로 SOFC가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동사도 거기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가장 큰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현대차가 수소 공급망 북미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보통 수소 이슈가 여름마다 한 번씩 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6월에 5월 여름 가까워 왔을 때 이런 재료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 데이터도 제가 감안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사의 어떤 개별적 재료 잠수함 장보고 2에 대해서 연료전지 개발을 하고 연내 이제 공급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또 이제 등장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공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관계자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주포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는 재료다. 그리고 그것을 사전 선침해를 했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잘 잡아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면 우리도 이런 종목들을 직접 잡을 수가 있나요?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받아가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종목이 하나 더 남았는데 일단 범한퓨얼셀은요. 내일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고요. 일단 3차 목표가는 3만 1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미코도 확인해볼게요. 5월 17일에 주셨고 매수가는 14,200원, 시세가 18,2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28% 넘어가고 있고요. 아, 보니까 화요일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도 1.7% 소폭 내리면서 16,110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눌리면 신규 매수가 가능하고 2차 목표가 18,000원까지 저희가 받았는데, 보니까 18,000원 2차 목표가 달성 이 종목도 했네요. 이런 예, 시장에서. 예. 그렇다면 3차 목표가 있을까요? 3차 목표가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수소도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에너지원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잘 봐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도 네. 2만 원까지도 제가 선정을 네. 해드리고, 신규 매수도 비중 낮춘 상황에서는 여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제가 4월 차트부터 되게 짧게 가져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녹색 그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네.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매수 개입이 시작된 날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은 매집 흐름들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물론 이제 동일한 뉴스입니다. 범한퓨얼셀과 동일한 이제 재료가 뜨면서 최근에 또 더 상승이 붙지만 추가적인 재료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뒷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펄스 히터라고 하는 TC 본딩 관련해가지고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HBM이 이제 AI에 대한 어떤 시장이 더 커짐에 따라서 HBM의 성능도 더 좋아져야 됩니다. 기존 8단에서 12단 제품, 삼성전자에서도 2월에 12단 제품 발표를 완료를 했는데, 이 웨이퍼 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TC 본딩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펄스 히터 쪽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재료는 이 SOFC 관련 내용도 있고요. 동일하게 현대차가 이제 수소 공급망 북미 사업 본격화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모멘텀이 더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기법을 잘 배워야만 이런 종목들을 사전 선침에 할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신청 주시면은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은 바로 미코였습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중을 적게 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3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아까 초반에 사실 힌트를 살짝 주셨어요. 예. 신재생인데, 신재생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고, 뭐 수소도 있는데 어느 섹터일까요? 왜냐면 지금 태양광은 그 샘알트만이 네. 투자를 한다라고 밝히면서 태양광 쪽이 너무 많이 부각을 받았고 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도 그렇고요. 원전도 거기에 대한 부각을 받았는데 풍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소는요? 수소도 나왔죠. 아. 근데 이제 풍력의 이야기가 SOFC는 이제 연료전지, 수소 네. 연료전지에 대한 추출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는 부각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수소도 나왔는데 풍력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풍력 관련 대장주를 가지고 대장주. 예. 대장주 하면 딱 이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예. CS윈드 예, 맞나요? 맞습니다. 네, CS윈드 예. 이 종목이 어디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딱 발현이 되는지 또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 차트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네. 내용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동사는 풍력 종목입니다. 풍력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마찬가지로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이
이제 공급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거 대비해서 더 못 갔기 때문에 이쪽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볼게요. 네.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업의 성장,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개화 모두 다 이 전력이 굉장히 소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 AI 시장, AI 칩에 대한 생산으로 인해서 전력이 또 많이 소비가 되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또 전력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에너지를 좀 의존을 했을 때 화력발전소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탄소 배출이 심해져요. 즉 AI 시장의 성장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의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의 성장과 같이 우리가 카테고리를 엮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또 이제 원자력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풍력 쪽에서 그 웨스트팔렌윈드와 리탈이 풍력 발전기로 이 바로 이 풍력 타워 밑쪽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실천에 지금 옮기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전력망 관련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기존의 직접적인 공급 가격에 대비해서는 네. 훨씬 더 가격이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풍력 타워 관련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점유율이 17% 되고요. 풍력 터빈 쪽, 그러니까 풍력 위에 돌아가는 터빈 쪽은 그 독일의 베스타스가 1위 기업이고, 이 풍력 타워 쪽은 국내외 CS윈드가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에 대한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 풍력 타워 관련 1위 종목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실제로 가시화가 됐었을 경우에 국내 시장에 수요가 쏠릴 때 이 AI 모멘텀이 제가 돌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럼 에너지 쪽으로 모멘텀이 돌 때는 동사가 정말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1분기 실적인데 특히 미국 쪽에서 좀 매출이 높아요. 근데 이 관련 매출, 합계 매출을 보게 되면 전년도 총 매출 대비해서 올해 1분기 매출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벌써 1분기부터 작년에 절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밑에 보시면 이 풍력 타워 관련해가지고 수주가 한화로 1조가 넘게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도 여전히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저는 기회가 되게 많다고 보는 게 쭉 네.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스마트머니 신도가 두 번 포착이 됐어요. 지금같이 좀 시장이 정신 없을 때는 대형주가 좀 그래도 하방 경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CS윈드는 좀 잘 보면 좋다. 특히 4분기까지 봤을 때도 조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종목들, 그 안에서 풍력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종목은 CS윈드였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일이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맞이하는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